미쳤어요 이 사람 그냥. 미친 사람이에요 그냥. 미친 사람. 미친 거 미친 거 아니에요? 잘못 보셨습니다. 어디 가세요? 저 얘기 잠깐 나누면 안 될까요? 아우 진짜. 왜요 왜요 왜? 예. 여기 계신 이유가 뭐죠? 가슴 말라 붙었네요. 유튜브 인생 4년 차 이제 피트니스 말고 다른 것들도 조금 이제 다른 고수님들도 좀 찾아보면서 이 색다른 것들을 뭔가 좀 체험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오늘 고수님 만나려고 뭐 챙겨오신 것 같은데 가방 좀 봐도 될까요? 일단은 이건 뭐 흔히 다들 이제 알다시피 SBD 벨트라고 해서 이제 리프팅 벨트계 에르메스. 이거는 이제 사보 굴리프트 근육 운동 가이드. 이거는 리드가 커버예요. 아... 이게 이제 이거 뭐지? 이거 진짜 왜? 이거 안 넣었어요 진짜로. 그 오늘 만나는 고수님이랑 관련된 건 혹시 없을까요? 뭘로 보이세요? 수술? 뭐라고요? 치어리더 수술. 아아 제기차기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바로 치어리딩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또 자리를 모셨습니다. 사실 또 제가 아는 굉장히 치어리딩을 잘하시는 고수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자 근데 이제 또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동네 GS 어플을 이용해서 좀 먹거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사전에 주문을 해가지고 오늘 배울 고수님의 마음도 다 훔칠 수 있지 않을까. GS 편의점이 사실 3대 편의점 중 하나죠.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처럼 GS C 뭐야 타격 세트 1+1이랑 2+1 상품도 따로 분류가 돼 있네요. 납작 막창, 안주야 직화 불막창, 야 통신사 할인까지 되네. KT 2,180원 할인데요. 야 거의 한 5,000원 깎았다. 이거 공짜로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오케이 됐습니다. 자 주문 끝났고요. 일단 그러면 그분 계신 곳 근처에서 픽업을 해가지고 바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향기 나는 꽃 근처에는 꿀벌과 나비가 보입니다. 그렇듯 몸 만들기 좋은 헬스장에도 근육 돼지들이 보입니다. 아까 그 픽업한 거 찾으러 왔는데 있습니다. 오 한 번에 그냥 간편하네요 아주. 와 진짜 지금 바로 한 번에 그냥 아주 빠르네요 진짜. 와, 감사합니다. 이제 버틸 수 없다는 걸 문을 와 다해 다해 다해다해리 예? 어머 예쁜 꽃 근처에는 꿀벌과 나비가 모이기 마련이죠. 예. 민트초코랑 또 좋아한다고 하셔서 우리 동네 GS 어플로 또 주문했습니다. 제기차기인가요? 아 잠시만요. 제 물건 함부로 손대시면 안 돼요. 또 오늘 제가 고수잖아요 계란님. 예 그렇죠. 갑이시죠. 꽃은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약간 도도하네요. 아, 저 깜쟁이에요 오늘. 오늘 약간 좀 시크하시네요. 자 일단 오늘 무슨 일로 저를 보러 오셨죠? 지금 치어리딩을 배우러 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치어리더가 그냥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치어리딩은 무조건 입단 테스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또 이제 김한나 치어리더님한테 또 이제 치어리더를 배웠었습니다. 이제 뭐 죄송합니다. 잘못됐는데 뭔가? 잘못 왔나? 탈락할 것 같은데. 준비성 아주 좋아요. 그러면 열정이 가득한 운동을 한번 보여주세요. 바벨 있나요? 네, 있다고 생각하시고. 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스쿼트 원RM 측정만. Come on! Come on! Squat! 너무 좋았어요. 아, 웃겨.
아, 합격이. 저 이런 거 좋아한다 했잖아요. 아, 특이한 거. 아, 이상한 분 같다. 너무 좋아, 진짜. 아, 자, 이제 제가 선생님을 사실 이제 뒷조사를. 그 스펙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3요소가 있더라고요. 이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처럼. 직캠, 표정, 리액션.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출중하다고 들었습니다. 스승님의 그 직캠 중 가장 유명한 영상이 뭡니까? 사실 너무 많아요. 일단 응원으로 따지면은 기차 따라하는 그런 춤이 있어요. 원래는 동작이 그냥 이거예요. 근데 저는 다르죠. 응원을 조금 더 보는 사람이 신나게 이렇게. 저는 다르죠. 보는 사람이 신나게 엉덩이. 오, 좋아요. 따단단 따단단 좋아요, 좋아요. 그치? 그 반복 계속 될 때까지 엉덩이 더. 오, 좋아요. 그 다음에 센터도 한번 봐주고, 센터 때는 엉덩이를 좌우로. 좌우로. 아, 근데 정근근이 차라리 오히려 나아요. 대현님 왜 잘하신다. 오, 빨리 연기한 것 같아. 오. 사실 다현이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표정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 쓰기로 얼굴을. 네. 진짜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저는 느끼는 감정들을 다 표정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아, 진짜로? 네. 안타를 쳤는데 이제 그 안타가 안 됐어.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쳤어. 기뻐. 이런 게 기쁘네. 그럼 제가 그러면 주문하는 감정으로 혹시 표정으로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화면을 보면서 행복, 슬픔, 화남, 실증남, 서운함, 배고픔, 목말라. 아, 근데 확실히 표정을 진짜 잘 쓰신다, 근데. 어, 근데 이거는 계란님한테 표정을 어떻게 알려드려야 되지? 행복하시죠, 지금? 네. 어, 이거 알겠다. 웃음. 슬픔. 어, 화남. 운동하고 싶다. 근데 이제 표정을 원래 그 춤이랑 안무에다가 이제 입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표정을 응용한 그런 아이돌 댄스나 이런 것들랑 보여줄 수 있어요. 밸런스 뉴진스 게임. 아시죠? 네. 어텐션. 와, 근데 와, 미쳤다. 저 진짜 잘 쓰신다. 주관절부터 시작해서 슬관절, 그냥 발목까지. 집중하네. 아, 죄송해요. 와! 와, 역시 이다해. 역시 다해룽. 처음에? 네. 이렇게. 고관절 외전? 고관절 외전? 고관절 외전? 그, 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약간 포징. 오! 오! 혹시? 바벨 잡아요. 바벨 잡았어요. 바벨 잡았어요. 올려요. 에이? 여기도 왼쪽. 아, 불가리 옆에, 불가리 옆에. 오케이. 좋아요. 아, 오케이. 잠시 다시 사선에서 서서 고관절 외전 포징하고 스모 데드리프트 자세에서 업라이트로 하고 엉덩이 두 번 돌리기 이거 하고 오케이씩 끼익끼익 한 다음에 오케이 데드리프트 한 번 한 다음에 오케이 여기 스트레칭 한 번 하고 잡고 불가리 옆에 오케이. 왜 맞는데 왜 기분이 나쁘지? 선생님이 알려준 게 맞아요? 왜 기분이 나쁘지 나? 덥네요. 여기 땀이에요? 네? 땀. 아, 남자의 눈물입니다. 눈물샘이 여기 있어가지고. 그 스승님께서 이제 듣기로는 사실 제2외국어가 가능하다, 중국어가 가능하다고 또 들었습니다. 사실. 중국어. 예. 제가 중국어 과를 나와가지고. 아. 엄마가 저 말씀하시기를 이제 영어는 너무 흔하니까 중국어를 해라. 네. 약간 차별화를 뒀으면 좋겠어요. 네. 그 원어민처럼 완전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에요. 원어민까지는 아니고. 우리 동네 GS 화이팅 이거 중국어로 가능하세요? 자포진 제스 짜요. 짜요. 예, 짜요 화이팅. 김계란은 중국어로 뭡니까 그럼? 김계란. 찐 찐찌단 찌단이 가슴하고 있는데 가슴하고 있는데 그리고 찌단이 계란. 아, 찌단. 근데 찌단 찌단. 네, 그 성이 김이 찐. 그럼 찐찌단. 이제 발음이 그렇다. 와우 친구들, 찐찌단 아저씨야. 오시아오 찐찌단. 자, 이것까지 꺼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머,
어머. 제가 이제 노트를 들고 다녀서 고수님의 이제 비법을 제가 이제 궁금한 점들이 다 적혀 있어가지고 감히 우리 고수님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찐치산이 다혜님에게 질문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어디 한번 물어보거라. 예, 알겠습니다. 찐치산이 다혜님께 첫 번째 질문을 올립니다. 하루에 담배는 몇 개 피우세요? 다혜님 그리고 그 안에 그 마실 거 드셔야 됩니다. 예, 민트 초코랑 제가 좋아하시는 걸 사놨어요. 와, 이거 진짜 센스 대박. 저 진짜 실제로 이거 진짜 많이 먹거든요. 민초단이세요 혹시? 저 완전 민초단. 저 민초단이에요. 아, 민트 초코 진짜. 저만 먹어도 돼요? 편하게 드셔도 돼요. 괜찮아요. 드실래요? 저 입이 없어가지고. 저 입이 없어가지고 드세요. 와, 또 마침 그 질문이 들어가네요. 힘들 때 먹는 소울푸드. 저 진짜 막창. 아, 막창을 진짜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해요. 막창을 왜 좋아해요? 지방이잖아요. 포화지방 아니에요 그냥. 운동 평소 안 하시잖아요 근데. 안 하죠. 뭐 에페드린 이런 거 안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야, 궁금하다. 이다혜에게 마스크란? 아유, 좋겠어요 진짜. 저 지금의 저를 있게끔 만들어준 같이 아, 뭐라는 거야? 아우 진짜 하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아, 말도 안 돼요 사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미쳤어요 이 사람 그냥. 미쳤어요 그냥 이 사람. 저 진짜 미친 거 보는 거 아니야? 미친 사람이에요 그냥. 자, 유튜브 구독 채널 목록은? 저 많이 없어요. 어? 와, 말해주세요. 피지컬 갤러리. 아, 피지컬 갤러리. 뭐야, 피지컬 갤러리. 그러면 멜로망스. 아, 멜로망스 선물. 제가 그분 진짜 좋아해서. 김민석 선생님? 네. 와, 뭐야? 진짜 좋아요 진짜. 아, 노래를? 아니요, 그 사람을. 아, 사람 자체를 좋아해요? 노래보다 또? 방송도 보고 유튜브도 다 봤어요. 아, 다 보고? 저 자기 거는 맨날 봐요. 아, 얼굴을 보고 자요? 와, 이거는 조금 논란이 되겠네. 아, 이거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네. 하루 중 내가 가장 예뻐 보일 때. 예뻐 보일 때? 와씨, 오늘따라 이다혜 나 바로 뽀뽀 박아버리고 싶네 이러면서 막 얼굴에다가 갑자기. 저 근데 살짝 저는 남자분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 씻고 나서 내 머리에 젖은 제 모습이 좀 섹시한데? 할 때 있거든요. 뭔지 알죠? 제가 보고 대놓고 끼 한 번 들어주실 수 있어요? 자, 안 보고 싶게 대신 오케이. 멜로망스 민성님 보고 계신가요? 민성님 진짜 다음에 운동 한번 하시죠. 뭔가 진짜 이 질문들을 보니까 벌써 저도 치어리더를 뭔가 좀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그거와 관련된 질문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인간 이다혜에 대해서 진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스승님 말고도 굉장히 많은 고수들을 제가 이제 찾아다니거든요. 우리 동네 GS의 구호가 지금 바로 한 번이라는 거를 좀 넣어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응원 구호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배워볼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한 번에. 지금 바로 한 번에. 지금 바로 한 번에 찌찌단 집이다. 찐찌단이에요. 지금 바로 한 번에 찌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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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승님, 이 여정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덕담 한마디 좀 써주신 감사하겠습니다. 뭔가 멋있죠, 저. 과도치가 심하긴 하네요, 확실히. 요즘 학교에서 서예를 배우나요? 저는 안 배웠어요. 서예 안 배웠어요? 네. 오. 오, 잘 쓰네. 괜찮은데요? 오, 뭐야? 오. 찐찌단. 짠. 와, 대박. 찐찌단. 모든 고수가 되길. 응원 고수. 리또 회이 호이. 그게 제 이름. 리또 회이. 리또 회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이제 또 고수님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아쉽다. 아쉬워요, 진짜? 화이팅, 찐찌단! 짜요! 짜요! 어깨가 무거워 보이시는군. 지금 바로 한 번에 찐찌단! 신병인데 바로 내일 업로드가 돼. 에? 바로 내일. 아, 진짜로? 네. 아, 왜? 아, 이거 진짜 이야기 된 거예요? 그 가면 막힌 목소리가 살짝 나긴 하거든요. 아, 진짜.